서울의 한 소아과. 필리핀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왕언니로 통하는 비너스 씨가 초보 주부 마리엘 씨의 통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건 독감이고요. 독감 6개월부터 맞는 거예요. 지난 7월에 아들 서진이를 출산한 마리엘 씨.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한국 땅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때 힘이 되어준 게 비너스 씨였다. 간단한 예방 접종이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혼자서는 쉽지 않다. 비너스 씨는 이주 초기에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필리핀 새댁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아, 그 대변 아기가요. 네. 일주일 한 번만 대변을 못하더라고요. 대변 하루 일주일 한 번만? 예, 예. 일주일에? 일주일에요. 가끔씩 두 번만. 아, 그래요? 내 아이들이 배변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아이들은 하루에도 뭐 대여섯 번씩 보고. 그래서 하루 이상 베이스 달랑 베이스 그동안 말이 통하지 않아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비너스 씨. 보수를 주는 것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벌써 3년째 결혼 이민자들을 막내 동생처럼 살뜰히 챙기고 있다. 저도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병원 가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좋은 분들은 좀 도와주면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저도 뭐, 예. 근데 방 하나 가까워서 시장 매 빛빛 나가다 너. 병원 진료를 마치고 함께 시장을 찾았다. 곧 이유식을 시작하는 서진이에게 맞는 재료를 찾기 위해서다. 니라가. 아주머니 이유식 하려고 한 거예요. 이유식? 네. 아기가 먹었고 네. 얘는 약간 촉촉하네. 얘는 호박고구만. 근데 이유식 때 아기는 보리차 같은 데 이렇게 장보는 법이나 은행과 관공서 업무를 보는 일까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코리안 스타일. 아기 새에게 날갯짓을 가르쳐 주듯 희망과 지혜를 심어주는 비너스 씨. 도움받은 친구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쁘고 뿌듯하다. 아유나, 아주머니, 그 받았던 스카프만 예, 콜라 하려고요. 1년 내내 여름인 필리핀에서 나고 자라 처음 맞는 한국의 겨울은 더 매섭고 혹독했다. 그 가운데서 마리엘 씨는 인생 최고의 스승을 만나게 됐다. Balay sa pamilya. Tapos ikaw yung tumutulo sa akin para malaman ko kung ano ang mga lugar dito. Ikaw nag-guide sa akin kasi hindi ko kasi alam sa lugar dito. 다음 날 비너스 씨가 특별한 곳을 찾았다. 시장에 갈 때에 필리핀 결혼 이민자들이 모여 연극 연습이 한창이다. 안녕. 아이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린 큐.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필리핀 전래 동화 들려줄 거예요. 아우, 배고파. 달콤한 바나나를 먹고 싶다. 원숭이와 구보기.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예요. 한국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공연이에요. 비너스 씨 역할이 뭐예요? 욕심 끌어오기 원숭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가져. 매주 세 번 반복되는 연습이 힘들 법도 하지만 모두 싱글벙글이다. 아니야, 내 거야. 공연 소품도 직접 만들며 열정적인데 한국 아이들에게 필리핀 문화를 알린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 너도 한번 해봐.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도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것도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리핀과 몽골, 태국 등 12개 나라의 그림 동화가 만들어졌다. 이추원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아동극단이 탄생하기까지 결혼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뒤에는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 그런 좋은 점도 있구나 많이 알게 돼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My kid just the same with other Koreans. Yeah, just the common people. Same with Korean people. My son is Filipino, so you know, he's different. So I like that. 결혼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적도 많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아픔을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다. 그가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다. 실제 결혼 이민자 10명 중 4명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고 다문화 자녀의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중적인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그 이유다. 공연 연습에 방과 후 영어 교사까지. 녹초가 된 비너스 씨를 가장 반기는 건 큰아들 종환이. 둘째 종훈이는 엄마를 대신해 옷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내는 듬직한 효자다. 비너스 씨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다문화 오케스트라단에서 활동하는 두 아들은 악기 연습이 한창이다. 엄마를 닮아 끼가 넘치는 아이들. 더 이상 학교에서 놀림받는 일도 없어졌다. 형 종한이는 인천 아시안게임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 지방에서 일하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지만 아이들이 있어 외로울 새도 없다. 지게는 지게 또 먹어야 돼. 이종헌 지게 또 먹어. 지금 날씨가 춥잖아. 친구들의 놀림에 한때 필리핀 엄마가 싫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 두 아들은 누구보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한다. 그런 아이들은 비너스 씨에게 세상의 전부다. 시고로 공 hindi dahil sa aking mga anak matagal na akong wala rito. Nag-iisip kung paano mapaunlad ang pamumuhay namin dito sa Korea. Sila ang aking lakas at inspirasyon upang maging mabuti, mabuting mamamayan. Kamane boni, banana namo yusumida. Kubogi는 banana namo. 엄마에게 이겨내야 했던 힘겨운 한국 생활. 비너스 씨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다. 며칠 뒤 기다리던 첫 공연 일정이 잡혔다. 원숭이와 거북이 분장을 직접 하며 한껏 들떴는데 웃음으로 설렘과 긴장을 감춰본다. 오늘 어떻게 공연 잘할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어요. 오늘 열심히 하고 성공합니다. 아이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첫 발을 내디딘 아동극단 놀장 배우들. 저 어떤지 알아요? 네.
안주 보았으니 오늘만큼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명예 홍보대사가 되어 한국의 아이들에게 필리핀을 알린다. 이 약속처럼 닫혀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아이들은 동화 속 이야기를 통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치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다. 어느 나라 동화인지 알았어요? 필리핀. 아, 필리핀. 어땠어요? 동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가장 재밌었어요? 꽃게가 원숭이 엉덩이 싹 잘라줄 때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다 먹은 거예요. 우리의 것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려는 노력.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꼬마 친구들은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됐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 저희 필리핀 사람을 다르지 않게 저희 친구처럼 친구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한화잖아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뭔가 우리 춤은 좀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